안타깝고 비통한 소식이었죠. 마음이 정말 참담했는데요. 김건희 명품 배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국장이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밝혀진 내용은 김건희 사건을 무혐의를 종결하는 압박에 괴로워했다고 하죠. 지금 계속 이제 문자와 지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생 공직에서 부패 방지 업무를 해왔는데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다라고 지인에게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김건희 여사 사건 조사가 한창일 때부터 조사를 종결할지를 두고 고위 인사와 자꾸 부딪힌다고 또 말했고 조사 종결 이후 만났을 때는 권익위를 아예 그만두고 싶어해 말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양심을 목숨보다 소중히 생각하셨던 훌륭한 분인 것 같은데요. 양심을 팔아먹는 윤석열 김건희 같은 부류들도 있고 이런 정의로운 분들도 있는데 이런 두 부류의 차이는 뭔지 그리고 이분이 목숨을 끊을 정도의 고통은 좀 어느 정도였을 것 같은지 선생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보통 정상인 혹은 뭐 착한 사람들 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양심의 가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돈을 잃는다든가 상처를 입는다든가 이런 거는 견뎌낼 수 있어요 대체로. 근데 죄를 지은 건 견뎌내기가 진짜 힘들어요. 죄책감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종교 같은 것도 사실 범람하는 것도 있거든요. 죄책감을 덜라고. 죄책감을 덜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는 못 삽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냐 안 받냐와 상관없이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이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를 계속 평가하거든요. 양심에 기초해서.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결과만 갖고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양심은. 동기도 평가해요. 동기. 동기?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마음을 먹은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평가하거든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 마음만 저 인간을 먹어도? 죽이려고 했었어. 막 그렇죠.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죠. 평가하면서 그것도 괴로워해요. 네. 그러니까 양심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자기를 도덕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양심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도덕의식과 도덕감정. 도덕의식이라 그러면 도덕이 뭐냐에 대한 어떤 견해 이런 것들이죠. 아마 예를 들면 주식을 주가 조작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도덕 의식에 속하는 거죠. 네. 빨간 불일 때 건너면 안 된다 길을 이런 게 도덕 의식인데 이게 사람마다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그렇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규범이니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네. 통념이니까. 네네. 물론 개인 차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갑질하면 안 된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일부 한국 기득권층은 갑질이 뭐가 문제야? 갑질 좀 있어야 발전하지.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네. 식으로 도덕적 기준은 다를 수 있는데. 갑질 좀 있어야 발전하지 너무 심각한 갑질. 생각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대놓고 그런 얘기는 못해. 갑질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갑질이 그렇죠. 있어야 사회가 발전해 이런 얘기는 못해요. 못하죠. 왜냐 사회적 통념 뭔지 아니까. 비판을 받을 걸 아니까. 네, 그래서 도덕의식은 사회적 기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나쁜 짓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안다는 거죠. 뭐 법적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문제는 또 하나는 도덕 감정인데 이 도덕 의식만 있고 도덕 감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사이코패스가 여기 해당되죠. 도덕 감정이 뒷받침이 안 되거든요. 사이코패스는. 그 얘들은 사람을 죽이면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 도덕 의식은 있으니까. 그쵸. 근데 감정이 없으니까 느끼지 못해. 뭐지? 뭐 사람 죽여서 왜? 예. 그래서 도덕 감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양심에서 보통 정상적인 도덕 감정이라 그러면 대표적인 죄책감, 후회감, 수치감, 뭐 이런 등등을 느낍니다. 자기 모멸감 같은 거. 근데 이 양심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도덕의식에 이런 감정을 같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네. 양심이 고장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전형적인 도덕감정인 죄책감이나 후회감을 못 느끼고 처벌공포를 느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양심이 있긴 있는 거군요.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불량, 고장난 양심, 뭐 양심불량 이렇게도 부르는데 제가 가짜 모험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약간 하자가 있는 거예요. 도덕 감정의 하자가 있는 거죠. 도덕 의식보다는. 그러면 이 권익위의 국장님은 정상적인 양심을 가지신 분인 거죠.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죠. 기자책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 표현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한 생을 부정부패 척결 부정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년에 이제
압력을 받아가지고 부정부패 행위에 눈감아주는 짓을 네. 하게 됐을 때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 인생의 마지막에 오점이 남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고요. 그걸 견디기가 정말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경우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짓을 했을 경우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일을 사과, 반성, 사과, 그 다음에 처벌을 받는 겁니다. 거의 상응한.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을 안 하는 것이 더 나빠요. 용서를 막 해주는 게 있잖아요.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식을 덜지 못하니까. 네. 양심의 가책을 덜지 못하니까. 근데 윤석열 유해 인간들은 양심의 이 도덕 감정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 처벌 공포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규범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처벌 공포가 약하다 만약에 그러니까 처벌 받을 두려움이 별로 없다. 그럼 열심히 하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더하죠. 막해. 네. 그러면 양심 따위, 가책 따위는 느끼지 않는 거죠. 어. 소위 그러니까 일반 정상적인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도 국장님 같은 분은 그야말로 이제 정상적인 부류의 이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고 양심적인. 우리들도 보통 대체로 이렇다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근데 한국의 기득권층이나 일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사실은 이제 고장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벌받는 것만 무서워하지 그게 면할 수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면 꺼리낌 없이 나쁜 짓을 한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됩니다. 아니 우리 이 국장님이 그 저는 그게 안타까웠거든요. 폭로를 하고 같이 또 싸워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네. 그 힘을 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거를 못하신 거잖아요. 그걸 용기를 못 내신 거잖아요. 못 냈던가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도저히 안 됐을 수도 네. 있죠. 예전에 이제 권익이 그 위원 중에 한 명은 아예 사퇴를 해버리고 네. 뭐 그렇게 벗어나기도 했었는데 네. 이분은 사실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표현을 네. 썼잖아요. 고위인사와 자꾸 부딪힌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저항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 또 모욕 이런 걸 겪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과정에서 점점 정신적으로 힘들어졌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그렇게까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싸울 힘이 네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그런 지시가 나왔을 때 아 이까짓 거 때려쳐 권익이 나와서 양심선언 해버려 하면 나을 수도 있는데 자살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안에서 싸우다가 엄청 당한 거죠 사실은. 네. 위에 쪽 사람들한테 위에 이제 나쁜 놈들이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게 막판에 몰리면서 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